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자기 손에 들어오는 그런 이익 때문에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만큼 사람을 사로잡는 것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또 미래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또 현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유권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 말 여당이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핵심적인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보면서 4.15 총선에 따라서 얼마나 무리한 독주, 무리한 폭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15 총선은 단순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신인도를 묻는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들이 해온 정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국민이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표명하는 선거라고 그렇게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들도 지역을 대표하는 특정 인물을 뽑는다는 것을 훌쩍 넘어서서 이 나라의 앞날을 깊이 생각하고 자식 세대에 어떤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인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표를 던져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4.15 총선의 의미입니다. 모두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표를 던질 때 어떤 판단 기준이나 잣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냐 부정이냐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달리 표현하면 조국이냐 윤석열이냐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은 현재 온갖 비리로 10개 이상의 범죄 혐의자로 찍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 혐의자를 국가가 보호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보호하는 겁니다. 정의를 실행에 옮기려는 검찰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고, 또 조국은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정의를 무시하는 그런 정권 밑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찬성하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국민 다수가 조국을 보호하고 검찰에 난도질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간 세상에는 옳은 일은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그런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그런 사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사회로 갈지 아니면 인간답지 않은 그런 사회로 갈지, 그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포퓰리즘이냐 자유주의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포퓰리즘은 흔히 대중영합주의로 불립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를 본격화시킨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렇게 아마 역사가가 기록할 겁니다. 그리스로 치면은 1981년도에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사회당 정부를 출범시킨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 총리와 거의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5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1%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1위 혹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가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1981년도에 파판드레오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그의 재임기간 8년 동안 1981년부터 1989년까지입니다. 성장률은 1.5%로 떨어집니다. 그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줘라 라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모든 것을 공짜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결국은 국가 부채가 현재 2018년 기준으로 181%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스는 결국은 2012년도에 재정위기로 말미암아서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포퓰리즘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짜를 남발하게 되면 한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가 정체되고 그리고 내려앉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얼마 가지 못해서 경제위기 상황을 경험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결국 자식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서 자신의 조국을 떠나서 전 세대로 방황하는 그런 국가를 물려줄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4.15 총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독재사회, 전체주의 사회냐 자유주의 사회냐의 선택입니다. 6,094명으로 구성된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1월 15일 날 두 번째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시국선언에 정확하게 현재의 한국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유사 전체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유사 전체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대법원, 헌재, 국회, 공수처, 검찰 무력화, 경찰의 공룡화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한국이 걸어왔던 지난 70년의 자유의 길이 아니고 그 자유의 길과 다른 길로 나라의 방향을 끌고 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선택 앞에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자유의 길을 물려줄 건지 아니면 예속의 길을 물려줄 건지를 고민하고 투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간의 현금 때문에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입니다. 북한이냐 미국이냐의 선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북 성향은 태생적입니다. 또한 이런 친북 정책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청와대 민주당의 내부 기류는 안보 외교적 측면에서 북한 쪽으로 기울어는 그런 경향이 요즘 들어서 아주 완연합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면 친북, 친중 성격은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이 땅에서 자유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집권 세력에게 미국이나 일본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 동맹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표를 던져야 됩니다. 체제가 친중, 친북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용인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표를 던져야 될 것입니다. 4.15 총선에 참가하는 모든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사적인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나라의 앞날이란 부분을 더 깊게 생각하고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유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20일 날 문제는 늘 정치였다는 그런 방송을 보고 노엘 H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사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는 정치가 늘 문제였습니다. 지금의 좌파 권력자들은 뱃을 하나 해먹으려고 모여드는 탐관오리 같습니다. 이참에 정치도 완전히 쇄신해야 합니다. 제가 방송한 내용은 임진왜란 당시의 한국의 썩은 정치, 선조와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 그리고 올바른 그런 사회가 되는 길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리고 난해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잘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노력하면 그렇게 대통령 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한숨과 분노와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 가장이 됩니다. 항상 가장은 묻게 되죠. 가장이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직업이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직업인으로서 뭘 잘해야 되는가? 잘해야 되는 것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죠. 잘해야 되는 것을 잘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잘해야 되는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잘해야 되는 일과 잘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되는 겁니다. 노엘 H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저는 이렇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에 대한 안목을 키우실 수가 있고 동시에 자기 성장, 자기 개발, 자기 관리, 자기 경영처럼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서는 새로 출범시킨 공병호 자기경영 채널을 활용해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